아, 예, 신청분석. 예, 오랜만에 합니다. 제가 요즘 뭐 뉴스타파의 보도, 그리고 한명숙 총리, 전 총리의 어떤 그 검찰의 뇌물 조작 사건으로 얘기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그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봤어요. 그렇죠? 왜 한명숙이었을까? 대한통운 곽사장한테 5만 불을 받았다 그랬다가 별건 수사로 1만 호가 끼어들었는데, 여러분들에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시골에서 진짜 봉하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라 그랬던 소박한 꿈마저 뺏어갔던 검찰과 이명박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를 하죠.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나니까 가장 놀랜 집단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제가 볼 때는 검찰이었어요. 왜? 본인들도 누가 봐도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600만 명의 추모 인파가 몰려들입니다. 그 600만 명의 추모 인파가 몰려드는 순간 이명박 정권과 검찰은 깜짝 놀래요. 그렇죠? 엄청나게 놀랐어요. 왜? 정권이 바뀌면 우리 죽는다는 생각을 했겠죠.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검찰은 왜 한명숙을, 그리고 이명박 때 한명숙을 잡으려 그랬냐? 차기 대권이 혹시나 친노에게 넘어가는 순간 자기네들은 죽는다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그 당시에 한명숙이라는 큰 민주 진영의 정치인이 없었다고 하면 바로 타겟은 문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한명숙이라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여성 총리이자 민주진영의 대권 후보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누가 봐도 문재인은 타켓이 아니었어요.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그냥 노무현의 비서실장이고 정치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아무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죠? 아무도 문재인은 그 당시에 한명숙 총리가 견제하고 있을 때 문재인은 정치를 할 사람이 아니라고 검찰이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타겟이 문재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명숙 전 총리를 서울시장에서 떨어뜨리려고 그랬으면 한명숙 총리의 기소를 언제 하냐면 서울시장 선거가 떨어진 이후에 기소를 했던 거예요. 그건 무슨냐? 차기 대권 후보를 죽여야만 했던 거예요. 친노의 실을 말려야만 검찰이 살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검찰은 굉장한 오판을 한 거예요. 한명숙만 날리면 이제는 친노 패족을 만들어서 저쪽에서는 대권 후보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보면. 그렇죠? 노무현은 서거했어요. 노무현의 가장 큰 대들보 역할을 했던 한명숙 총리마저도 뇌물로 엮는 순간 이제는 친노는 패족이 되는 거고 저쪽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검찰은 우리가 살수 있다라는. 그게 검찰의 오판이었던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보세요. 한명숙 총리가 그러니까 검찰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한명숙 총리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순간 바로 대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명숙이라는 정치인이 누구보다도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서 분노를 했고, 한명숙은 거물 정치인이었고,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순간 바로 대권이라는 공식이 써여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명숙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명숙을 정치적으로 사망시키고, 그때 보세요. 그게 2011년 사건이에요. 그때 그 누구도 문재인은 정치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때요? 국민들이 한명숙이 없는 그 정치권에 우리는 또 다른 노무현의 후계자를 찾고 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문재인이었던 거죠. 스토리가 맞죠. 만약에 한명숙과 문재인의 운명이 바뀌었다. 이미 노무현의 비서실장이 아닌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문재인 후보가 그 당시에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그러면 그들은 문재인에게 올가미를 씌웠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명숙이 아닌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함께 한명숙은 정치권을 떠났다. 그 전부터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이
민주 진영의 차기 대권 후보라고 생각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했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했을 거예요. 제가 보면. 근데 그 당시에 그 누구도 문재인은 정치를 안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재인을 건드린 게 아니라 한명숙을 건드렸고 결국 한명숙을 정치적 사망선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저쪽은 이제 대권 후보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국민들이 불러서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이 나온 거예요. 그때 그래서 단 정치 한 번 해보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에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운명이라는 책을 쓰면서 정치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검찰의 가장 큰 실수는 정치하기 싫어했던 문재인을 세상에 끌어낸 게 바로 한명숙 뇌물 조작 사건에 의해서 문재인의 운명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원하지 않던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가장 큰 본인의 친구도 없고 민주진영의 어떤 시민운동의 데모였던 한명숙마저 없고 이제는 자기에게 모든 짐이 오는 걸 느끼면서 운명이라는 책과 함께 정치권에 들어왔고 한명숙보다 더 무서울 수 있는 문재인이라는 대권 후보가 점점 민주진영을 통합해가면서 끊임없이 대권 도전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2017년에 박근혜 탄핵 이후에 문재인이라는 정부가 생겼고 그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지금의 검찰은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고 제가 이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당시에 한명숙 전 총리 자리에 문재인이 있었다 그래도 문재인은 뇌물을 먹은 정치인이 됐고 결국은 문재인이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유는 그들은 노무현을 정치적으로 살해했기 때문에 친노가 정권을 잡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을 끊임없이 해왔어요. 한명숙이라서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노무현 이 모든 사건은 노무현을 정치적인 타살을 했던 검찰의 가장 큰 잘못이 가장 두려워했기 때문에 친노에게는 다시는 정권을 주지 않겠다는 그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 정치검찰들의 타살, 친노의 분노, 국민의 분노, 정권이 바뀌면 우리는 죽는다, 싹을 잘라야 된다, 친노의 적재, 한명숙. 어떻게 보면 한명숙 총리가 그 자리에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이라는 정치하고 싶은 마음이 없던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이 당하지 않은 것이죠.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결국은 한명숙을 타켓으로 잡았는데 결국은 가장 무서운 것은 문재인이라는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나타나서 이제는 검찰의 기소권 이외에는 수사권 자체를 박탈하고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 문재인 대통령은요 임기 중에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놔요. 왜?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이 문재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서 죽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국을 공격한 거고 조국을 무너뜨리면 왜 문재인과 조국은 검찰 문재인과 조국은 검찰 개혁에 가장 피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고 조국을 무너뜨리면 문재인도 무너뜨리고 그러면 문재인은 레임덕으로 가고 검찰 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그래서 작년에 조국을 죽이려고 조중동과 함께 검찰이 나섰고 거기까지는 본인들 시나리오로 됐는데 이제는 조국을 날렸으니 문재인도 이제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머리 숙이고 사실상 레임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서초동에서 촛불이 들고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조국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물러나고 그리고 가족으로에게 돌아가고 그때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휘합니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저는 생각하면 소름 끼치죠. 그렇죠?
그때 제가 그러잖아요. 민주진영이 비판받고 위기일 때마다 절대 물러나면 안 된다. 저들에게 물러나는 순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긴다. 지금 당장 저 윤미향이 공격받고 지금 당장 조국이 공격받을 때 조국을 버리면 그 다음 희생자가 나오는 것이다. 지금 윤미향을 버리면 또 다른 희생자를 또 찾는 게 조중동의 섭니다. 그래서 저들이 공격할 때 절대 물러서지 말고 막아야 된다. 제 이론이에요. 왜? 나라를 팔아먹고 국민을 학살했던 새끼들보다 민주진영에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이 절대 저들보다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니까. 절대 뒷걸음치면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윤미향, 조국, 한명숙, 우리는 그들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키려고 노력할 때 또라는 것을 잃지 않는 거예요. 누가 부끄럽고 누가 흠이 있다 그래갖고 한명한명 쳐내고 버리는 순간 점점점 민주진영은 분열되고 점점점 우리의 힘은 점점점 빠지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것 같아도 민주 시민들이 끊임없이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항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간에 저항하지 않으면 저들은 끊임없이 한명한명 잡아갖고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윤미향 사태 때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전면에서 선거 끝나서 한 걸음 물러서고 있다가 윤미향을 공격해? 하면서 모두가 앞장서서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한 발짝 뒤에서 민주당 오만하면 안 돼. 라는 개소리라는 집단들, 개소리라는 인간들, 180석 위력을 발휘하지도 못하면서 좌초되는 거예요. 저는 제 신조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자유한국당이 없어져야 되고, 대한민국에서 미래통합당이 없어져야지 대한민국은 정상국가가 됩니다. 저들은 악의 축이고 악의 근원이에요. 조중동은 그 악의 축과 악의 근원과 빌붙어서 부역한 대한민국의 가장 악질적인 매판 잡은 세력들이에요. 저들을 왜 옹호를 합니까? 저들은 절대 민주시민들과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절대 보도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속고도, 왜 그렇게 당하고도 끊임없이 민주주의에 조금만 흠이 있으면 욕을 하고 이해찬 물러나라 그러고 윤미향 욕을 하고 그게 과연 조중동을 위하는, 과연 문재인 정부를 위하는 길인가요? 절대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180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고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려면 180석 이겼다고 뒤한 걸음 뒤에 있는 국민들은 모두가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와서 민주당과 함께 같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180석 뒤에 숨어 있는 국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180석 앞에서 국민이 싸워줘야지 180석의 위력을 가지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 그래갖고 문재인 대통령 뒤에서 지지율을 받쳐주는 국민이 되면 안 돼요. 미리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위기가 처할지,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서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한발 앞장서서 싸워주는 국민이 돼야 돼요. 국민이 앞장서고 정치권이 뒤에 있어야 돼요. 과거 정치권이 앞에 있고 국민이 뒤에 있다가 늘 정치권은 분란되고, 정치권은 분당되고, 국민들이 분란된 거예요. 그렇죠? 정치권이 분란되고, 정치권이 분당 사태가 일어나면 지지층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늘한 발짝 앞서서 생각하고, 한 발짝 앞서서 총을 맞아주는 국민이 돼야 돼요. 화살을 맞아주는 국민이 돼야 돼요. 저는 그래서 민주진영 안에서 조금 흠이 있다 그래갖고 화살을 우리 쪽으로 겨누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가장 위험한 인간들이에요. 절대 180석을 얻었다 그래서 뒷짐지고 쳐다보지 마세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180석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돼요. 180석으로 받은 국회의원들 뒤에서 잘 하나 지켜봐야지 그 순간 이 사람들은 제대로 못해요. 먼저 국민들이 앞장서서 언론개혁을 외치고 검찰개혁을 외쳐야만 180석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신 버짝 추리고 야, 우리가 국민들이 180석 빨리 검찰개혁 해야 되고 언론개혁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 60% 이상이니까 잘하겠지.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리드하는 정치, 참여 정치가 일어나야만 의회 정치가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국회가 잘하겠지 하고 나면 국회는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소중한 사람들을 잃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더 잃을 건데요. 우리는 노무현을 잃었고, 노회찬을 잃었고, 한명숙을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게 하고, 조국을 잃었고, 윤미향마저도 잃으면
가장 좋아하는 집단이 누군지를 생각하세요. 조중동이 좋아하고,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매판 자본 세력들이 좋아하고, 더 이상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한명숙 전 총리는 우연히 당한 게 아니다.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타살을 가했던 검찰이 보복을 두려워한 정치적 사건이었고 뇌물 조작 사건이었다. 만약 그때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이 차기 민주 진영을 이끌어 나갈 정치인이었다 그러면 문재인이 당했을 것이다. 한명숙이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민주 진영에서 정치하고 싶지 않았던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이 시작된 것이다. 그 결과 노무현은 대통령을 정치적 타살을 했던 검찰은 그로 인해서 오늘날의 검찰 개혁의 쓴맛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